선생님. 예. 아니, 남의 커튼은 이 귀한 커튼 요번에 새로 다, 이거 누가 해준 거라니까, 새거로. 예. 그걸 왜 갖다 담으세요, 커튼은? 아, 이거는 이제. 예. 뭐, 좀 오래됐고요. 먼지도 많고요. 오래 안 됐다니까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 뭐, 그냥 자연적인 채광에다가요. 예. 이게 있으니까 조금, 뭐, 좀 보기가 방에. 이 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커튼은요. 커튼이요? 예. 아니, 제가, 제 방이, 이게 제 방이에요. 저 방에 솔직히 저,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거 액자 있죠, 액자? 예. 어, 없어요, 바닥. 내 바닥 뜯어 버렸다, 요번에. 예. 새로 수리하려고. 예. 빨아봐요, 바닥도. 흙바닥 그냥 그대로잖아요. 예. 근데 뭘 어쩌, 여기다가 더 이상 왜? 아, 이 방도요, 저기 법당매로요. 아주 예. 고무로, 이렇게, 미니멀하게요. 아마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한 1% 정도? 여기 1%밖에 없다고요? 예. 아니 이런 거는 이런 예. 이거 이거 저 뭐야 이거 이게 석정 스님이 쓴 글 같은 거 이거 저기 예. 프랑스 박물관에 걸릴 만한 그런 수준이에요. 예. 예? 뭐 이런 거는 그 필요하신 분들한테요. 예.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안 주죠. 내가 이게 저기 가치가 얼마인데 그걸 누가 줘요, 누가? 예. 예. 뭐. 옷이 좀 있어요. 여기에 옷장에. 예. 이게 전부 제 옷인데. 예.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여기가 문 열면은 이거 곰팡이 소렸네. 바로 이렇게 밖이에요, 밖. 예. 여기도 뭐 거의 다 정리를 해 가지고요. 여기도요? 예. 그래, 나누어 줄 거 있으면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예. 깨끗하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창가로 통하고요. 예.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보면은 예. 저수지가 보여요. 예. 여기서. 아주 멋있네요. 예. 경관이. 예. 여기서 이제 공부만 하면서. 한데, 요번 할 때 두 달간은 그래도 이제 중생 노름 좀 더 해봐야죠. 예. 예. 그냥 조금 치울 거 치우고 또 그러면서 이제 금생에 못다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타협은 없습니다. 과감하게 불필요한 거는 다 버리고요. 한 1% 정도 하여튼가 이 공간에. 이 공간에서 지금 캐텐하고 예. 이 그림밖에 없는데 여기서 1%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커튼하고 그밖에 없어. 요거 나무 탁, 정도? 요거요? 예. 요거 하나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림도 다 나가고? 예. 속 터지네, 진짜. 뭐. 어쨌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그림들은 예. 다른 스님들한테 예. 잘 나눠드려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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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가 지금 겨울에 예. 이리 좀 별로 좋지가 않고 추워서 바람이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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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금 여기를 어떻게 하면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쓰는 게 다 가장 좋을까요? 예,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요. 예, 그 상태가 예. 뭐 더 이상 뭐 바른다거나 뭐 붙인다거나 이거는 이 방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워. 나무 자체가 아주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편백하고 삼나무하고 섞였어요. 예. 요게 이제 삼나무고, 이제 요게 편백이에요. 이게 다 편백이죠. 예. 이제 막 그냥 키는 데서 예. 직접 가가지고, 이제 뭐, 그래, 싸게 사오다 보니까 예.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예. 이거는 찢지 마세요. 그래도. 예. 이것도 또. 이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예. 주인이. 예. 그냥 붙였더만 찢어지네. 나도 많을까요? 아, 이것도,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상, 이렇게. 찢어버리세요. 예. 찢어버려. 그냥 찢어. 그래, 물을 돌립시다, 그냥. 아이고, 차라리. 이게 세계일화라는 그걸 용 모양으로 해갖고, 꽃으로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예, 그렇네요. 그냥 사라졌네요. 예. 이것도. 예. 이거 사라지려고 내가 여기다 풀을 붙였나 보다. 생전 안 붙였는데. 본래의 상태로 되어 있네요.
아따, 그런 본래 상태는 어제가 해도 좋아하십니다. 예. 이거 나무가 말이야, 여기가. 예. 예. 구멍이 있어서 내가 이거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보기 싫잖아요. 뭐, 이 자체가 어쩌면 보면 자연스러운 걸로요? 뭐, 어떻게 보면 또 보기. 그냥 자연 그대로. 예. 심스럽다. 요거는 일단 제가 잘 보관했다고 움직일 거예요. 이거는, 이 그림은 바로 밖으로 가진 않아요. 예. 이건 바로 다 내돌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건 안에다 좀 보관해 놨다가 인연 찾아가야죠. 예, 좀, 요건 좀 하나 살리면 안 될까요? 아, 그것도 허용했으면 안 됩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네. 그거, 이거, 이건 태워버리는 게 안 나을까? 예. 감자 좀 쪄서 오늘 먹고. 농작이랑 예. 뭐 범주심 주고 많으니까 한번 예. 싹 그냥 트럭 싣고 예. 한번 갖다 주러 갈까요? 그냥 이거는 받으려 하더라고. 아 그래? 갖다 달라 하더라고. 내가 못 갖다 줘. 아, 예,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 뭐 한 번 더 가면 되지. 이거 언제 이거 왜 다 떼버려? 그 저기 강의한 탁자인데 강의 탁자 다 떼버렸어요? 요 놔뒀어요. 대박. 할 일이 없지 싶은데 이제는 없을 겁니다. 강의가 없다고요? 예. 사람을 갖다가 그냥 뭐 우리 입으로 있잖아요. 예. 뭐 칠판 세울 필요도 없고. 예. 입으로 하는 강의로서 끝나는 거예요? 예, 아, 끝나요? 가르쳐주고 방금만. 예. 그리고 칠판에 적고 해봐야겠다. 적고 나면 끝이거든, 그 당시에. 끝나네. 많이 안 했어요? 되게 많이 안 했어요, 강의. 뭐. 한 몇 달 했나요? 10을 세가지고. 한 세 달 했나? 그 강의는 무지의 강의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무지의 강의에서. 무지의 강의? 네, 딱 그냥 깨놓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 감자. 예. 감자하고, 저 뭐지? 그, 섞어가지고요. 예. 삼삼하게 해서 막 팍팍 먹죠, 막. 예. 예. 괜찮아요? 무지의 강의를 조금만 더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까지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네. 아니고. 네. 네. 식사는요? 이제 계란, 고구마, 매실, 매실 묵은지, 네. 열무. 네. 그냥 있는 거 먹고 삽니다. 그죠? 예. 있는 거 먹고 살면 되죠, 뭐. 그렇지. 어때 간이 맞으세요? 예. 지금 조금 갈아 넣었는데요. 예. 그거 바나나 하고요. 소스를. 괜찮네. 어, 그리고 예. 삼삼하게 드시라고. 이거 예. 이렇게 짜니까. 예. 삼삼하게 드시는 것도 없는데. 밥을 안 해먹냐? 아침에 차 연하게 한잔 마시고, 12시 후에 이제, 70반,
고구마 이제 고구마 삶은 거 하고 퇴소하고 먹고 일하셔야 되는데 그 한 시간 정도 좀 브레이크 타임 하고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예. 힘들게 하면 사람이 그냥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그게 소나무 차탁이 있는데 그 불도 그럼 거기 다 불 거기 그러면 그 불을 떼버린 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시면서 떼신 거예요? 예. 왜요? 다 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 공으로요? 예. 저 크리스탈 저거 좀 되게 비싸게 줬고 산 거지. 난 내 물건 중에서 제법 가치가 나가는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거를 다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예.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데요? 스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미님을 낳고 했잖아요. 그 일환으로서 최소한의 것만 가지는. 그 사람이 방 안에 등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엌에 다니는데 길가에. 우리는 이제 태양을요, 이제 전등 삼고 밤에는 이제 달과 별을요, 이제 전등 삼았어요. 달과 별을? 참 지독하다. 이렇게 하고 유연하다 공성치 못하면 당신 죽습니다 나한테 맞아 죽어요 맞아요 예 응. 때려치기 버릴 거예요 내가 무서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뭐 홀몸으로 막 지금까지 막 버티면서 독하게 독하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무서울 게 어디 있냐고. 저는 이미 죽어먹었습니다. 이미. 이미 죽었다고요? 몸뚱아리 여기 앉아있는데. 몸뚱아리 앉아있잖아, 몸뚱아리는. 예? 근데 죽었어요? 그럼. 중생심은 죽고 예. 진주만 남았나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는 내가 진성은 사라지고 중생심으로 살았는데 예. 저도 이제 중생심을 죽이려고 이제 결심했습니다. 다 때리 부숴버리고요. 다 싸그리 그냥 어? 끼만 먹는데 그래서 단백질 좀 먹어야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중생 노릇 많이 한 제가 몸에 좀 더러운 데 좀 덜어내야지. 누가 보내와가지고 여기 현미국수에요 현미국수 뜨끈하이 그죠? 예. 좋죠 뜨끈하이 좋아. 어우, 뜨끈하다. 고구마. 지금 바빠가지고요. 밥 못 해 먹어요. 고구마 하나, 고구마 좀 찌고. 계란 이제. 계란하고. 저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맨날 철없이 그냥 농사만 지는다고 막, 쫓아다녔을 건데. 공부하라고 그럼 일깨워주는 바람에 그 문수보살이 부처님 당시에 돼지우리에 들어갔다고 그 왜 들어갔냐면 돼지를 좀 제도하겠다고 그래서 들어가고 놀다가 까먹은 거야 자기가 문수인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이제 다른 보살 두드리면서 부처님이 나오너라 나오너라 문수에 나오너라 그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그 원래 그 일대사 인연을 해결할 그런 목적으로 출발해 놓고는 뭐 중생한테 이익 되겠다면서 그 뭐죠? 그거 바, 그 극역이잖아요. 예, 그 벼, 벼 갖고서 그냥 쌩 난리치고. 응? 내 스스로도 제도하지 못해 놓고. 응? 제가 누구를 제도하겠습니까? 근전한 목걸이는 저, 제, 다 드리겠죠, 그죠? 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네. 내일 이제 손님 오셔가지고 필요한 거 싹 가져가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한 50%는 한 겁니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을 때. 쌓아놨다가 버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뭐, 입을 거리, 쓸 거리가 많아갖고, 도덕님은 그런 건 안 훔쳐갈 거예요, 그죠? 예. 요즘 도덕님은 돈만 훔쳐갈라 할 거야. 예. 다른 건 귀찮아서. 옛날엔 TV 같은 거 얼마나 그죠? 예. TV 그 100만원, 몇십만원짜리가 1000원 준다더라. 진짜. 근데 이게 국물이 좀 얼큰하네요? 일반 스프 소스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국물이. 그게. 고춧가루하고 막 있잖아, 간장하고 이런 걸로 만든 거라서 느끼하지도 않고.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